성경시로 85권 성경 8년 10월 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임금이 장차 대의를 하려고 하니 여러 장수들이 이미 정금원의 들판에 진을 쳤다. 여러 장수들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대저 나라는 백성들에 의하여 보존되고 백성들은 믿음에서 보존되니 반드시 위와 아래가 서로 믿게 된 다음이라야 나라가 길이 걱정이 없어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호령을 발하며 시행할 즈음에 만약 의지하고 믿을 기구가 없다면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언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옛날의 제왕들은 혹은 어부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호구를 사용하기도 한 것은 진실이 때문이었다. 기왕의 모든 전령은 오직 표신만을 사용하였으므로 확보하여 믿을 만한 증험이 없는데 그 사이에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내가 지금 비로소 전령의 병부를 18개 만들어 경들에게 사용하도록 나누어 주니 그 사용하는 의도는 깊고도 원대하지 아니한 바 없다. 만약 열무나 다윗 때는 내가 진실로 친히 거느릴 것이니 모두 나의 지위에서 나오지 아니하거든 모름지기 이것을 쓰지 말라. 만약 군영에 나아가서 결진할 때에는 제 위에서 각각 부곡을 거느리고 자리를 옮길 때에는 모름지기 이것을 사용하여 서로 증언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열은 임금이 친히 하는 열무이고 어부는 당나라 때 발병, 징발, 주부, 장관 교체 등의 신표로 혹은 귀천을 분별하고 소명을 응할 때에 표로서 내어주는 부신이다. 물고기 모양으로 관등에 따라 옥, 금, 동으로 만들었는데 의대에 넣어 몸에 지녔다. 호부는 동으로 범형상을 본떠 만든 병부이다. 한 나라 문제가 군국의 수상에게 주요 발병의 부신으로 삼았다. 동호우라고 한다. 표신은 궁중에 급변을 전할 때나 궁궐문을 드나들 때 표로 가지고 다니던 문표이다. 합부는 병부를 합쳐 징험하는 것이다. 병부는 군사를 동원할 때 사용하던 신부이다. 표면에 발병이라 썼으며 좌부는 국내에 두고 우부는 절도사 등에게 주었다. 발병부라고 한다. 부곡은 군대 편성의 한 단위 부호를 말한다. 타위는 사냥이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 집과 사관한 정은 권경우가 와서 아뢰기를 전일의 경연에서 신 등이 전하에게 자주 걸장이나 어슬을 외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간하였는데 대상은 이승헌과 대사관 임사홍이 신 등에게 동료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문득 아뢰었다고 비난하니 참건대 비염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사관 김계창과 지평 이우부가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경연에서 정윤증과 신억년이 수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논하였는데 이승헌과 임사홍이 신 등에게 동료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문득 아뢰었다고 일책하니 참건대 비염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헌납 안치미 와서 아뢰기를 신이 경연에서 장령 구좌편과 더불어 대간이 군대가 행진할 때 부호에 속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하였고 또 정숙 공주의 새집이 장려한 사실을 논하였는데 이승헌과 임사홍이 신 등에게 동료와 더불어 의논하지 아니하고 문득 아뢰었다고 하면서 이를 책망하니 참근대 비염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승헌과 임사홍을 불러서 이를 물어보게 하였다. 이승헌이 대답하기를 일이 급하다면 그만입니다만 보통의 일 같으면 동료 중에 의논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신등이 단지 불가하다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임사홍이 대답하기를 지금 대간이 경련에 들어가서 대답하는 것을 성상께서 반드시 양사에서 같이 의논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도리어 이를 알지 못하니 가하겠습니까? 바야흐로 지금 성명한테 진실로 의심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사람들이 지닌 소견을 동료와 더불어 의논하지 아니하고 문득 스스로 아랜다면 만류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유화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 약속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곧 약속한 것뿐이로다 하였다. 임금이 김계창을 불러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니 김계창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의 신등이 아랫 말씀을 이승은 임상이 모두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공주의 일에 대하여 틈이 생겨 면책하게 이르렀습니다. 신등은 감히 직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전지하기를 오늘은 이미 저물었으니 내일 마땅히 변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5번 성종 8년 10월 1일 음이 6번째 기사 의정부 좌의정 심회가 아뢰기를 지금 칠지와 이보에 창구를 설치한 것이 편할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만약 이보에다 창구를 설치한다면 황간 영동의 여러 고을에서 거리의 이수가 너무 멀고 큰 내와 가파른 고개가 많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데 어렵고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칠지에다 창고를 설치한다면 앞에는 나쁜 두 개의 개울이 있으며 암석이 높고 험하여 좋은 선이 이곳에 이르러 자주 패물했으므로 이 때문에 가흥에다가 창고를 설치한 지 지금 이미 10년이 되었으나 아무런 큰 해가 없었으니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싸래기를 강무할 때에 도성에 머물러 처리하는 공사는 내지에 품신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의지에 품신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승정원의 서다시의 아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왕세자가 궁에 머물면 휘지에 품신하고 왕비가 궁에 머물면 내지에 품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대비께서 이미 정사를 돌리셨으니 마땅히 내지에 품신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여러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대전은 보통 때 일을 논하는 것이니 금일에는 의지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창섭은 의논하기를 조종조에서는 강무하실 때 일찍이 중궁에게 취지하를 한 일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부득이하다면 대왕대비께서 지금 비록 정사를 돌리셨다고 하더라도 정사를 들으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중궁과 더불어 하나의 궁전에 같이 계시니 먼저 의지를 취하고 다음에 중궁에게 아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해 김질 은자원 윤사헌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의하여 내지에 품신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창순의 의논에 따랐다. 내지는 왕비의 명령이다. 의지는 대왕대비고 휘지는 왕세자의 명령이고 취지는 내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대선 김승원과 대사관 임상을 불러서 묻기를 대사헌이 요하에서 아랜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가하다고 하다가 지금에는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어찌하였어이며 대사관이 소공주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혐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류를 책망하는 것은 어찌하였어인가 하니 이승훈이 말하기를 신은 그 말이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임상을 보고서 이것을 말하였더니 임상도 또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다음날 약속하여 조방에 모였는데 먼저 여러 동료들에게 묻기를 무릇 간쟁할 일을 같이 의논하여서 할 것이지 할 것인가 각각 스스로 징계할 것인가고 하니 이 우보가 말하기를 같이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가하다 하고 안침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장관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고서 이를 말하였다고 하여 오늘의 모임에서 우리를 들을 면책하는가?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 비염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어째 이런 말을 하는가? 면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컨대 약속하려는 것뿐이니 이것을 익히 생각해 보라고 하였으나 안침은 듣지 아니하고 비염하였습니다. 하고 임상웅이 말하기를 신의 말도 이 순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언어가 전하여 전달되는 사이에 착오가 없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친히 아뢰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대간을 인견하니 이승훈의 아랜 것과 선전과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면책한 것도 아닌데 하관이 불평한 것은 어찌하였어인가 하니 안침이 말하기를 큰일이 아니면 대간이 일찍이 한꺼번에 모이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약속을 하는 일이라면 각각 자기 관사에서 하여 두고 가할 것입니다. 어제의 모임은 신덕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승원과 임사홍이 처음에 비난하는 말이 없었으나 오로지 소공주의 저택 사건에 대해서만 비로소 조방의 모임을 가졌으니 이것이 신등이 피험하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임사홍이 말하기를 소공주의 집은 본래 법세를 지나치게 친 것도 아닌데 구자평이 함부로 아래였기 때문에 신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아들을 천가한 자도 있었는데 신이 소공주의 일에 어찌하여 혐의스러워 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어찌 감정이 있어서 한 일이겠는가? 지난번에 무릇 대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어찌하여서 그리 되었는가 하였다. 이승원과 임성 말하기를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뢰지 않는 것이 구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같이 의논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만류의 패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 우보가 말하기를 같이 의논하는 패단도 또한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같이 의논한 뒤에 아랜다면 사정을 품고서 이를 저지하는 자도 간혹 있을 것이므로 아래 사람이 말을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관과 하관이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다. 대관이 나가자 승지 등이 아뢰기를 임금의 앞에 있더라도 마땅히 각각 자기 뜻을 말하이 하는데 임사홍이 하류를 막아 억누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 무리한 것 같습니다. 청컨대 이를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그의 태도가 본래 그와 같으니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조방은 조신들이 주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아침에 각사별로 모이던 방이다. 대궐 문 밖에 있었다. 직방이라고도 한다. 성경시록 85권 성종 8년 10월 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양승지를 자헌대부 사헌부대 사헌으로 이승훈을 자헌대부 연원군으로 김자정을 통정대부 대사관으로 임사홍을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이측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비로 경준을 통훈대부 행 사관은 사관으로 김재신을 중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이세광을 통성랑 사헌부 지평으로 김괴를 봉직랑 수 사관은 헌납으로 성담년을 승훈랑 사관은 정언으로 삼았다. 성제시록 85권 성종 8년 10월 2일에 병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경상우도 영선 영선 수영 영선 백문명이 마음대로 군인들을 풀어서 바다 밖으로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갑자기 외적을 만나 군인 6명을 피살당하게 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임금 명하에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성경시록 85권 성경 8년 10월 3일 성령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융복을 입고 흥인문을 나가니 백관들이 길 왼쪽에서 지송하였다. 어가가 광주의 정금원의 들에 이르러 대열하였는데 삼상으로 하여금 교전하게 하였다. 저녁 때에 낙생역 앞들 파오달에 이르렀다. 융복은 무복이다. 지송은 신하가 임금을 배웅하는 것이다. 파오달은 몽고의 여권 제도에서 여행자를 접대하기에 마련한 원을 말한다. 곧 고려 때 몽고의 지배 하에 여권을 설치하였던 지방이란 칭호가 붙게 되었다. 성종시록 85권 성종 8년 10월 3일 정요 두 번째 기사 행진 중추 구사 구종직이 졸하니 철수하고 부의 조문하고 사제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구종직의 자는 정부이고 평의 사람인데 즉 우찬성 구양선의 아들이다. 정통 갑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 하규를에 보임되었고 정묘년에 영동 현감에 임명되었다가 여러 번 옮겨 사관은 주와 헌납이 되었을 때 세조가 처음으로 즉위해서 마침 의심스러운 옥사가 있어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는데 대간에까지 묻게 되었다.
구종직이 변별하여 대답한 것이 명쾌하였으므로 세조가 동궁에게 이르기를 정말 사리에 통달한 학자이다고 하고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하고 가을에 지 나간 군사로 나갔다가 직질이 만교되어 성균 사승으로 옮겼다. 임오년에 또 지 고성 군사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성균 직강에 임명되었다. 세조가 친히 영리를 강하고 크게 포상을 더하여 특별히 참지 중추 원사 겸 성균 사승을 승진시키고 그 후로부터 매양 편전에 나아가면 반드시 불러서 보고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가선대부 공조 참판에 승진되었다. 병술년에 가장대부를 더하여 판서에 승진되었고 가을에 등준시에 합격하여 자헌대부에 승진되었다. 무자년 가을에 자품을 건너뛰어 승정대부행 지휘중추 부사가 되었고 신묘내 내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경전의 어려운 부분을 물었는데 구종직이 말하기를 인주는 날 때부터 아시는 분이라 경물 취지의 공부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하였다가 조정의 물의의 공격을 받아 경련의 직에서 파면되었다. 계사년에 나이가 70세에 찼다고 하여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가을에 병에 걸리고 임금이 중사를 보내 문병하였다. 이때 이르러 졸환이 나이가 74세이다. 시호를 안장이라고 하였는데 활약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것을 안이라 하고 남을 가르치기를 게으르지 않는 것을 장이라 한다. 아들은 구달손, 구숙손인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구종직은 자태가 괴걸하고 괴이하여 바깥으로는 순우한 것 같으나 안으로는 실로 간힐하였으니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 맞추었다. 세조가 일찍이 그를 불러서 정자연과 더불어 영리를 논하였는데 구종직이 말하기를 태극의 위에 무거기 있는데 불도가 이것입니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정자와 주자의 집전도 반드시 모두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때 태어나게 하였더라면 정자와 주자와 더불어 어떻게 논하였을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니 정자영이 발리언이 노하여 말하기를 만약 정자와 주자가 그러다고 한다면 끝내 누가 옳다는 말인가고 하였다. 정준씨는 세조 때 특별히 베풀어 재상의 문관을 시험하던 과거이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장녕 김제신이 차사를 올리기를 대저 풍은이라는 것은 위로 한 사람의 임금을 받들어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교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사악하고 올바른 것과 대저 탐악하고 청렴한 것을 구찰하여 거론하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기 몸을 바로잡은 다음이라여 비로소 남을 꾸짖을 수가 있으니 이른바 자기의 허물이 없은 뒤에야 남을 나무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승질을 본부의 대사원으로 삼았으나 가만히 보건대 양승질은 본래 조행이 없고 오로지 재화만을 탐하였으므로 일찍이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그 문전이 저자와 같아서 잠옷 보게 불식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마판서라고 그를 지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자기 안에 능단이 있다라든가 말 발구에 편자를 더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마라고 이르는 것은 그가 받은 뇌물을 헤아린다면 다쓴 마발이라는 것이며 자리 안에 능단이 있다는 것은 자리로서 능단을 싸서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말 발구에 편자를 더한다는 것은 그 쇠붙이를 말 발구에 덧붙여 뇌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양승지의 더러운 소문이 이와 같았으니 그에게 교찰을 하는 지위를 더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어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양승지의 한 짓을 비록 목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 입에서 퍼진 소문은 이와 같으니 양승지가 능히 하늘을 우러러 보나 땅을 굽어보나 부끄러움이 없이 탐호하는 무리들을 탄핵하여 들춰낼 수가 있겠으며 그가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풍은이 탄핵을 듣고서 간담이 떨어지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와 같으면 청류의 논의가 부끄럽게 여기니 빨리 파면시켜서 대간의 기강을 들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복의 물식은 대신이 정념하지 못하여 나라의 복에 제사 그릇을 더럽힌다는 것을 조롱하여 그러는 말이다. 고 대신이 정념하지 못하고 탐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시록 85권 성경 8년 10월 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간 경준이 차자를 올리기를 양성지가 사헌부 대사헌이 되니 여러 사람들이 의논이 비등하고 여러 사람의 감정이 좋지 아니한데 신도 또한 능히 의혹되는 바가 없지 아니합니다. 대사헌은 일세의 기강을 잡고 백류를 교찰하여 바로잡음으로 온갖 책임이 돌아오는데 만약 명망이 일찍부터 나타나서 남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는 자가 아니면 선임에 응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양승지의 사람됨이 기운이 없고 주행이 경박하며 이익을 탐하여 의리를 잃으며 또 번잡한 일을 다스리는 재능도 없어 관직을 역임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르는 곳마다 모두 아무런 뛰어난 업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병이 서로 잇따르고 뜻과 기운이 혼모하여 한직에 거하는 것이 편하고 그의 분수에도 알맞을 터이니 그가 하루라도 풍헌의 우두머리 자리에 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당한 성조에 훌륭한 선비가 많은데 어찌 현재가 부족하여 반드시 양승지를 등용하여 여러 사람들의 보고 듣는 말을 놀라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어 여정을 쾌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명하여 정승에게 보이게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어가가 과천 마계동에 이르러 타위하는 것을 구경하고 검열 최진을 보내어 날짐승을 종묘에 헌천신하였다. 저녁에 낙생 행궁에 돌아왔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4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호조에 선지하여 구종직에게 부위로서 쌀권 각각 20석과 정보 50필과 종이 50권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구종직이 졸하였다고 하여 명하여 타비를 정지하게 하였다. 양성지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세조대왕의 천지와 같은 은택으로 지나치게 입어 갑신년에 특별히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6개월이 지나 지중추에 임명되었고 또 3개월이 지나 대사헌에 임명되었습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시비 소천한 지 5년에 이르렀으나 마침내 신을 공조판사에 임명하셨습니다. 신묘년에 또 성생의 은혜를 외람되게 입어 공신의 호를 받았지만 복이 지나쳐 재앙이 생길까 항상 간절히 살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늘에 다시 신에게 명하여 대사헌을 삼았으나 지금 대관들이 신들어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하니 신은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늘의 대관과 제집이 서로 다투고 변명하였는데 신은 이를 사소로이 부끄럽게 여겼으나 금일의 신의 몸에까지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만약 변명하지 아니한다면 번뻔스러운 얼굴로서 조정에 설 수가 없으므로 감히 이렇듯 번복하는 것입니다. 번독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관께서 처리하여 주소서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경준 김제 신을 불러서 묻기를 양승지가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자리 안에 능단이 있었다는 따위의 일은 어떻게 해서 이를 알았는가 하니 김제 신이 말하기를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눈이 시끄럽게 들끓고 있으니 풍헌의 우두머리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승에게 물으니 정창성 등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리 안에 능단이 있었다는 따위의 말이 어느 때 나왔는지를 신들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진실로 한때의 풍문을 가지고 대신을 탄핵한다면 만류의 패단은 반드시 치모 멱자가 될 것이며 또한 사사로운 원한으로서 서로 비방할 것이니 이러한 풍습은 절하게 할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들은 것을 먼저 묻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라. 만약 그 말에 소, 종, 매를 묻는다면 누가 능히 다 말하겠는가? 내가 양승지에게 보다 좋은 관직을 제수하고서 대관을 교체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창성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조의 만렵의 풍문으로서 탄핵하기를 좋아하고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리지 아니하였는데 태종께서 이러한 패단을 단호하게 개혁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묻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에서 정치하는 채무가 쓰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경등이 비록 불가하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말도 또한 어찌 정치를 하는 채무가 아니겠는가? 양승지에게 보다 좋은 관직을 제수하고 대간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양승지는 탐오한 이름을 면할 것이요 언로도 또한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가령 양승지가 탐오한데도 풍문의 일이라고 하여 갑자기 그 직임을 교체한다면 옳지 아니한데 하물며 양승지는 지금 변명하지도 않았으니 종신토록 그 더러운 이름을 면하지 못하고 누가 자손에게 미칠 것이므로 그는 반드시 변명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신이 힘써 대신에 이를 청하는 것이 혐의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명예만 구하여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전지하기를 대간의 말은 그 소중해를 묻지 아니하기로 내가 이미 허락하였는데 지금 만약 이를 묻는다면 이것은 신의를 잃는 것이다. 하니 정창성 등이 말하기를 묻지 아니하는 것이 진실로 미덕이 되나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자 전지하기를 그렇다면 경등이 승지와 더불어 함께 이를 물어보라 하였다. 이리하여 김재신을 불러 물으니 김재신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옛날에 전해 들은 말인데 신이 능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마 판서 등의 말을 신이 어찌 스스로 지어냈겠습니까? 소문에 들으니 민수가 죄를 입은 것도 또한 이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고 경준이 말하기를 신은 다만 그 인품을 논할 따름입니다. 무릇 사람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고 더러우면 더러운 것인데 만약 양승지 같은 자라면 누가 그대로 깨끗하고 곧아서 풍헌의 우두머리 자리를 감당할 만하다고 하겠습니까? 더러우면 이익을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면 의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은 이익을 좋아하고 의리를 잊어버린다고 그를 지목하였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민수의 말은 사초를 상고하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나도 어렸을 적에 또한 이 말을 들었다. 하고 이어서 양승재에게 명하여 왕명을 기다리게 하였다. 채집은 실직에 있는 대신을 말한다. 소종래는 나온 출처이다. 민수가 죄를 입은 것도 라는 말은 예종 5년 1469년에 세조실록을 편찬하게 되자 봉상시 첨정 민수는 자기가 기록한 사초에 대신들의 비행을 많이 직필하였으므로 후한이 두려워 후에 강치성 멍숙광 등과 이를 뽑아내어 삭제하였는데 이것이 발각됨에 미치자 민수는 제주 관우로 영속되고 원숙강 강치성은 차명을 당하였다. 곧 민수 사옥을 말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승대원의 전지하기를 말발굽에 편자를 더한다는 따위의 일은 어제 정승들이 모두 말하기를 비록 예시대의 말이요 금세의 일은 아닙니다고 하면서 지금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고 했는데 경등도 또한 모두 알지 못하는가 하니 좌부 승지 손비장 등이 말하기를 손비장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세조실록을 수찬할 때 민수가 양승지의 일을 썼다가 원망을 살까봐 두려워하여 사초를 내다가 고쳤는데 일이 발각되어 죄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고 주하승지 신준이 말하기를 말발굽에 편자를 더한다는 따위의 일은 사림에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승지 박숙진은 말하기를 지금 형조정랑 이인석이 민수와 더불어 연루되었으니 만약 이인석에게 물어본다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양승지가 다시 대간과 더불어 면제를 하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경의 일은 나도 또한 들었으니 가볍게 변명할 순 없다. 황궁한 뒤에 서서히 사초를 상고해서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강희명이 아뢰기를 양승지의 일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직임이 중대하니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습니다. 바꾸어 제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가하도다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5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양승지를 자헌대부 남은군으로 삼고 이계선을 자헌대부 사헌부 대상으로 삼았다.
성제시록 85권 성종 8년 10월 5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정성에게 전제하기를 오늘은 다윗을 정죄하였으니 나는 다시 하루를 더 하려 하였으면 한다 하니 장창선 등이 대답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작년 김제신과 대선 이계손이 아뢰기를 처음에 5일로 기한을 삼았으므로 군졸들이 반드시 남은 식량이 없을 것이니 날짜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제하기를 이것은 군문인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김제신이 말하기를 명령이 나가면 오로지 시행될 뿐이요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니 군사들이 식량에 어렵다는 탄식이 있으면 작은 연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전제하기를 사람은 멀리까지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가령 비나 눈으로 인하여 머물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대군은 여분의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다르지 않는 것은 군사들로 하여금 후일에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정성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성주시록 85권 성종 8년 10월 5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사관 경준이 상소하기를 신이 난 양승지를 논박한 이로 논란을 당하다가 행궁에 들여서 한참 동안 만에야 물러났는데 되풀이할 생각하여 헤아려 보아도 신은 결코 그것이 망령되지 아니한 줄로 알며 양승지가 창념하지 못하고 절개가 없으며 관리의 재능도 없다는 것을 어찌 신만이 홀로 알겠습니까?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대신들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개청하면서 대론하였겠습니까? 무릇 사람이 그 실상이 있으면 그 이름이 있게 되며 그 실상이 있으면 그 이름이 없게 되는데 실상이 없으면 그 이름이 없게 되는데 만약에 아무개는 청렴하고 아무개는 탐하고 아무개는 관리의 재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 실상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닫는 일컫는 것이니 홀로 양승지에게만은 그 실상이 없었는데도 그런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신은 남의 악한 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데 탐오하다든가 무기력하다든가 관리로서의 재능이 없다든지 이렇듯 일컫는 것은 오직 공론에 의하여 이를 깨끌었을 뿐입니다. 공론이 이와 같은데도 신이 홀로 입을 다물고서 그 가부에 대한 말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차 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일컬었겠으며 전하께서도 어떻게 해서 그 선하고 악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양성질은 그 실상에 있는데도 그 이름을 피하고자 하여 혹은 말로 하고 혹은 글을 올려 머리를 들고서 발명하니 이것은 누구를 속이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하를 속이자는 것입니다. 대저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요 나라의 기강이니 이목을 잠시라도 가리울 수가 없고 기강을 하루라도 늦출 수가 없는 까닭에 상신은 그 말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엎어져 넘어지듯이 관부를 나가며 장신은 그 말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낭패한 듯이 갑옷을 벗는 것은 대간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존재하면 나라가 존재하고 법이 폐지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 양승진은 홀로 어떤 사람이기에 허물이 없는 자리에 스스로 처하고자 해요. 감히 대간과 더불어 맞버티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간의 입을 막고서 전하를 고립시켜 듣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개를 기르는 것은 도적을 막자는 것인데 짖지도 아니한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잡자는 것인데 쥐를 잡지 아니하는 고양이를 기른다고 하였는데 저 양승지의 마음은 전하들을 짖지 아니하는 개를 기르게 하고 쥐를 잡지 아니하는 고양이를 기르게 하고자 하니 신은 그게 가슴 아파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말을 헛되다고 여기지 마시고 양승지를 청렴하고 절개가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승상의 마음에서 판단하시고 결단하시어 의심스러운 점이 없도록 하소서. 만약 양승지가 문묵의 재능이 조금 있다고 여기신다면 지금부터 이후로 그를 한간 자리에 두시고 일하는 권한을 주어 성상의 치적에 누를 끼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제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대로는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사건을 논란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현산의 사장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어떤 늙은 시골 늙은이가
길 옆에서 감과 대추를 받으니 유이 환불을 하사했다. 저녁에 행궁으로 돌아왔다. 사장은 임금이 사냥하는 강무장 안에 활을 쏘는 곳으로 사냥할 때 몰이한 짐승을 쏘는 것인데 사방에 표를 세우고 이곳으로 짐승을 몰이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였다. 사장의 쓰는 사례비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밥 깔고 나무하는 것까지 금지되었다. 성조 785년 성종 8년 10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현릉의 남쪽 산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지응사 이조판서 강희명이 아뢰기를 그늘의 타 위에서 화살에 맞은 짐승들이 많이 도망하였으니 청와대 수색하도록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찾아서 이를 먹는다면 이것도 또한 임금이 내려주는 셈이 된다 하였다. 그렇다. 성년시록 85권 성종 8년 10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풍양에서 머물러 다위하였다. 성조시록 85권 성종 8년 10월 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남은근 양승제가 차자를 올리기를 대저 인신이 군상에게 진언하는 것은 반드시 친히 듣고서 정확히 알고 난 다음이라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대관으로서 남의 숨겨진 사사로운 일을 발설할 때에 이를 살피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대관들이 신들어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하는데 하문하시는 때에 이르러서는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남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고 하고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며 이른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애매하게 전해 들은 일을 가지고 갑자기 신에게 씌우니 신이 비록 그런 적이 없다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도리어 근거 없는 애매한 일을 신에게 뒤집어 씌우므로 신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싶지만 이것은 구천 지하에서도 원통함을 머금고 억울함을 지니게 되는 짓이 될 것입니다. 또 경주는 신이 공조판서였을 때 난관이었으며 김제신은 지금 헌부의 요속입니다. 만약 사건이 국가에 관계된다면 어느 겨를에 그 세세한 연구를 따지지 않겠습니까마는 직접 보지도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극구 더러운 소리로 비방하니 비단 아래로 노심만을 모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로 천총을 모독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신은 비단 제한 몸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실로 조정의 풍속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으로 하여금 목에 나아가 김제신 경준과 더불어 대면하여 변명하게 하여 만약 신이 죄가 없을 것 같으면 길이 버리시고 죄가 있을 것 같으면 길이 버리시고 용서하지 마시며 저들이 만약 무망하였다면 또한 나라의 법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심히 다행할까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경이 비유로 말하지 않더라도 대신에 이런 내가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8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낙생 행궁에 이르 이니 육조의 당상이 살고지로 나와서 맞이하고 백관들이 흥인문 밖에서 지영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춘추관에 선지하기를 양승지 자리 안에 능단이 있었다. 말 발굽에 변자를 더하였다는 사건은 실록을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9일 계묘 두 번째 기사 형조 정랑 이인석을 불러서 양승제의 사건을 물으니 이인석이 대답하기를 신이 사관이 되어 실록을 수천하는데 참여하였는데 하루는 민수가 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이 사초에 모두 이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사초에 윤사헌이 술에 취하고 임원준이 어술로서 관직을 임명하고 양승제는 탐호한 일 따위가 있어서 대신들에게 원망을 살까 두려우니 이를 지워버리고 고쳐 쓰고 싶다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도 또한 어찌 선한 사람이 되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민수가 강치성에게 청하여 이를 고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를 입었고 신도 또한 공사에 연루되어 외방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겨울철에 신은 사유를 입어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말발굽에 편자를 더하였다는 따위의 말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명하여 이승원을 불러서 이름을 물으니 이승원이 대답하기를 신이 그때 승지였는데 들은 바가 이인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성도시로 85권 성종 8년 10월 9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겸사복 남상파 최승불 김수정 동청래 오형손이 짐승을 잘 쏘아 잡음으로 그들에게 아마 한 피를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시로 85권 성종 8년 10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춘추관에서 아래기를 지금 예종조의 실록을 상고하니 기축년 여름 4월에 세조대왕 실록을 찬수할 때 민수가 사초에 사신의 이름을 쓴다는 말을 듣고서 슬그머니 스스로 두려워하여 하고 꺼려하여 기사관 강치성에게 부탁하여 그 사초를 몰래 내어다가 글귀를 지우고 고쳐 썼는데 수창관 이영은 등이 여러 동료들과 더불어 이를 상관이 지우고 고쳐 쓴 것이 모두 6가지 일이었습니다. 영사 한 명회 등이 민수의 공서를 취하여 아뢰니 임금이 한 명회 등에게 명하 이를 공문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가 말하기를 처음에 쓰기를 사헌부의 관원들이 옥사를 다스린 이일 때문에 모두 좌천되었다. 처음에 부상 몇 사람이 재화를 다투어 송사를 내니 헌부에 내려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송장을 물을 적에 집이 이승훈 등이 대답을 잘못해서 즉시 하옥되었다가 곧 사면되었지만 대사 양승진은 홀로 구차스럽게 변명하여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관직에 있었다고 하였다가 뒤에 구용이란 두 글자를 삭제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사초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끝마치고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실록을 상고하니 양승지가 탐오한 사건은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구차스레 변명하였다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대간의 말은 진실로 헛된 것이다 하니 영사 한 명회가 말하기를 신이 친히 예종의 명을 받들고 공문하였는데 과연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신하들이 말하면 들어주시고 계책을 올리면 따르시니 진실로 아름다운 미덕이십니다. 그러나 신진의 인사들이 마땅히 간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간하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 풍문을 거론하여 탄핵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대신들이 반드시 서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그 조짐이 또한 장차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추모 구제하여 남의 숨겨진 허물을 논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그 폐단을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서거정이 말하기를 엎드려 듣건대 지난번에 전하께서 시와 어서를 쓰여 외신에게 내려주는 것을 논하면서 간하였다고 하는데 신의 뜻으로 말하기는 인주가 덕으로 근본으로 삼고 덕을 근본으로 삼고 문을 말기로 삼는 것은 덕을 뒤로하고 문을 앞으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사를 상고해 보며 당우의 시절에 수임금이 남혼가를 지었고도 갱제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면서 한나라 고조는 대풍가를 지었고 한나라 무제는 추풍사를 읊었는데 비록 후세의 기록을 면하지는 못하였지만 고조 무제의 덕을 깎아내린 바는 없었습니다. 천장각, 규장각의 두 각은 모두 송나라 제왕의 저술을 갈무리하였고 고황제는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서 친히 시세 편을 지어서 우리나라의 사신 권근에게 내려주었으나 이를 비난하는 자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수나라 양제가 오로지 시화를 일삼고 나라를 다스린 데 힘쓰지 아니하였고 고려의 의종이 한가 시를 읊조리고 방탕에 빠져서 나라를 그르쳤으니 진실로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문치가 태평하고 시와 문장은 주색에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성덕에 누가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신은 전화로 하여금 날마다 문자만을 일삼도록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혹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한 방해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대사헌이 되었을 적에도 모든 주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동료와 더불어 함께 의논한 뒤에야 이로써 주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혹은 불가하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마음의 욕심이란 홀로 아뢰게 되면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품은 생각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간의 대관들이 반드시 동료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시비를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성상께 상달하는데 이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의 과실은 마땅히 듣는 대로 이를 말해야 하며 같이 의논하는 뒤에 가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대신의 과실이라면 동료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그 주인을 살핀 다음에 논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자 한 명의 등이 말하기를 비록 인군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가볍게 마음대로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큰 허물이라면 비록 대간이 아니더라도 대신도 또한 마땅히 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남훈가는 순임금이 지었다는 노래다. 이것은 효자의 시로서 남풍이 만물을 훈훈히 키워내듯이 부모가 자식을 키워낸 것을 읊은 것인데 이 시는 지금 전하지 않는다. 경제는 임금이 노래에 화답하여 신하가 노래를 짓는 것이다. 천장각은 송나라 진종 때 장서각의 이름이다. 1024년, 1020년에 정위 등의 주청에 의하여 설치하고 어집을 봉안하였다. 규장각은 황제의 어필이나 문장을 갈무리하는 곳이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장령 김제신과 사관 경준을 불러서 묻기를 전일의 양승제 이런 사조에 상고하니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대들이 남에게 들은 것일 게다. 하니 김제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을 들은 지 이미 지금 10년이 되었고 금일에 들은 것도 아니며 또한 사조에 기록되었다고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경준이 말하기를 신은 다만 양승지의 청렴 개결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논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제하기를 그대들이 한갑 품만을 가지고 가볍게 대신 논하여 죄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양승지의 일은 외인들이 모두시 그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령 김제신과 헌납 김괴가 아뢰기를 양승제의 탐호한 일은 사림에서 시끄럽게 떠든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대사원에 임명되니 듣는 자들이 누군들 놀라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등이 공론에 의거하여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명하시어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대관이 반드시 사책에 쓰여진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무슨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풍문을 거론하여 탄핵한 다음이라야 옹패의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복의 불식의 악명이 큰 자일 것 같으면 그대들이 동료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아뢰는 것이 옳겠는가? 양승진은 대신인데 변명하고자 하니 실록을 상고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사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김제신이 양승지를 탄핵하면서 사건을 지적하여 말하니 이치상 마땅히 변명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인품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논한다면 누가 변명하고자 하겠는가 하니 김제신이 말하기를 양승지의 사건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승들은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도리어 신하들에게 죄 주기를 청하니 그것이 옳습니까? 또 양승제의 차자에 이르기를 신은 범한 바가 없는데 대간이 무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경주는 신의 옛 낭청이요 김제신은 지금의 요속인데 극구 추잡하게 헐뜯으니 아래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영멸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양승제의 이러한 말은 어찌 지나치게 심하지 아니합니까? 만약 동료 친속이라 하여 숨기는 바가 있다면 장차 대간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양승지의 이러한 말은 과연 잘못이었다 하였다. 옹패는 막혀서 가리워지는 것이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장래원 사의 김약균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 15, 85권 성종 8년 10월 1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갔다. 조합의 승지 손비장이 아뢰기를 금일 윤대에서 유인동이 아뢰기를 일본국에 통신서를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 하였는데 심히 사죄에 합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긴절하지도 않으니 단지 온다면 거절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신이 되건대 대마도 주가 우리나라에서 본국에 통신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니 이로 인하여 혼란이 생길까봐 염려스럽습니다. 더구나 본국에서는 간과 지변이 있으니 아직 사신을 보내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신사를 보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저들의 정위를 마땅히 살펴보게 해야 한다. 비록 간과 지변이 있다고 하지만 옛날 전국시대에도 사신을 죽인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왜가 비록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우리의 사신을 해치겠는가 하였다. 참찬간 이맹현이 말하기를 전조의 정몽주와 아조의 신숙주가 모두 일본 사신에 갔으나 다만 송처검이 물건을 무겁게 실었다가 배가 패몰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이 듣기로는 대마도주가 통신사 가는 것을 심히 꺼려한다고 하니 만약 길을 안내하는데 잘못한다면 근심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내가 다시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남원군 양승지가 상소하기를 엎드려 듣건대 전조의 말레벼 아조의 초여배 이르기까지 대간이 남의 숨겨진 사사로운 일을 공격하고 밝혀내기를 좋아하여 서로 간교를 다하여 남을 모함하였기 때문에 조종조우에서 이를 매우 싫어하여 대간의 집에 분경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도리어 정조보다 엄중히 하였고 풍문을 거론하여 탄핵하는 것을 더욱 금지하기를 익명으로 투사하는 것을 수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세종 30년간의 옥이 없었고 사람들이 보전할 수 있었던 것도 남의 비밀을 지나치게 들춰내는 일을 중지시키고 선비들이 많이 서로 양보하여 조정의 풍속이 후한대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신의 성질이 본래 우졸하고 또 도와주는 친구도 없는데 세조의 지우하시는 은혜를 외람되게 입어 특별히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고 또 대사안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이 탄핵을 당하였다면 반드시 공의가 있었을 터인데 하물며 지금 14년 만에 길거리에서 들은 애매한 일을 가지고 천총에 상달하고 갑자기 노신에게 뒤집어 씌우니 노신은 원통하고 민망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이 만약 죄가 있다면 이조 판서에 7개월 동안에 어찌 한 사람도 탄핵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헌부에 5년 동안에 어찌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대관들이 서로 모함하는 것이 근일의 풍속을 이룬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물었을 때 말하는 자들이 전해서 들은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또 성명을 물었을 때 이를 잊어버렸다고 대답하였는데 신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전하께서 춘추관에 명하여 그 사실을 상고하게 하셨는데 춘추관에서도 두루 상고하여 보았으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숭원에게 하문하신다면 이숭원이 반드시 사실대로 개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과 정의는 양립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은 서로 용납되지 못합니다. 신은 더근대 갑술년 이후의 일을 신에게 망령되게 뒤집어 씌운다고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춘추관에 명하시어 갑술년 이후에 김한계 등 여러 신하들의 사초와 같은 것을 아울러 상고하여서 아뢰게 하소서. 또 신에게 명하시어 김재신 경준과 더불어 옥에 나아가서 대질 변명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하여 신이 만약 죄가 있다면 커다란 비방을 달게 받겠으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말한 자들을 반좌시키소서.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만세 이후에도 노신이 전하에 어지르고 밝으신 언택을 이끌어서 모고를 당하였으나 설욕할 수 있게 하여 성치의 시절에 생사 곤륙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생사 골육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 백골에 다시 살을 붙이는 것이다. 곧
큰 은혜를 입읍니다. 성조실업 85권 성종 8년 10월 13일 정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업 85권 성종 8년 10월 13일 정민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영사 연자원이 아뢰기를 신이 종전국의 특별히 보내온 사신을 보고 그온 연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원자를 축하하러 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너희가 바친 날짐승은 학이 아닌데 학이라고 일컫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전하를 속이는 짓이다. 이것이 비록 진짜 학이라고 할지라도 전하께서 징계한 날짐승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뒤로는 바치지 말라고 하니 외인이 대답하기를 과연 학이 아니고 곤이입니다. 이 물건은 진토에 살지 않고 운안 사이에 날아다닌데 그 수명이 1천 년입니다. 원자를 상징해서 바친 것입니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조선을 위하여 절을 짓는데 그 비용을 청하는 바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뜻이 비용을 청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에 진연할 때 불러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고니. 성종실업 85권 성종 8년 10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관에 나아가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진연하였다. 종전국이 특별히 보낸 군안도로 등도 또한 참여하였다. 임금이 시연한 재상들에게 이르기를 양승지가 다시 상사의 자기 일을 발명하고자 하는데 일이 허망한데 관계되니 김재신도 또한 잘못이다.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고 잔치를 파할 때 외인들에게 물건을 차드님께 내려주었다. 정창선 한 명의 연좌원 윤사운 김국관 김수원 이극배 강희매 서거정 임원준이 의논하기를 대간이 대신의 과실을 탄핵하는 것이 비록 그 직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근거도 없이 사실도 아닌 일을 가지고 천총에 상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종조의 홍심이 장령이 되어 이조의 당상관이 사람을 쓰는데 적당함을 잃었다고 탄핵하고 또 말하기를 아무개의 서대를 받고 그 관직을 주었다고 하니 유사히 내려 그 허시를 행문해서 홍심은 그 고신을 거두었고 대가는 모두 좌천되었습니다.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노사신 김계 유수 어유소 선형 윤험이 의논하기를 양승씨의 사건은 이미 변별되었으니 다시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김재신이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워 듣고서 상주하였으니 진실로 죄를 줄 만합니다. 그러나 대간의 말은 비록 격중하지 않더라도 죄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승원, 윤계겸 등이 의논하기를 민수가 사초를 추가하여 고쳐 쓴 사건 때문에 추핵을 당할 때 신등이 승지가 되었는데 공초 한글의 한마디도 양승지가 뇌물을 받았다는 일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외인들이 이를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김재신도 이미 그들은 출처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였고 실록에도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양승지가 이런 일을 범하였다고 할수 없는데 그 김재신이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이에 의거해서 아뢴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런 말을 만든 것은 아니니 죄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계손이 의논하기를 김재신이 본래 이 말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림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말을 전해서 듣고 개달하였으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풍헌은 이것이 대간의 직책입니다. 양승진은 사초를 상고하여도 이런 말이 없었으니 이미 발명한 셈이므로 물음직이 다시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허정 유자간 권감 홍도상 이극동 김영류 김영견이 의논하기를 양승진은 애매한 말 때문에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재신의 말은 옛날에 들은 것에서 나왔으니 대간이 대신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죄책을 당한다면 언로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 사초를 상고하여도 이미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양승지에게도 또한 혐의스러움이 없어졌으니 양쪽을 그대로 두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해가 의논하기를 옳고 그런 것은 양립하지 못하니 말한 자가 옳다면 양승지의 눈은 자성에게까지 미칠 것이요 말한 자가 그러다면 법대로 마땅히 반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관이 비록 중하지만 대신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니 신이 망년된 생각으로서는 두 사람을 유사히 해봐야 대면식에 끝까지 추문하여 정상을 캐내고 죄를 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김순명, 심응은 의논하기를 애매한 일은 변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의 근원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허종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서대는 무소로 무소불로 만든 관대이다.
성도시로 85권 성경 8년 10월 14일 모신 두 번째 기사 남은권 양승지가 상소하기를 신의 성질이 본래 우직하여 조정에 도와주는 벗이 없었는데 전조의 7개월 동안 헌부의 5년 동안에 기꺼워하는 자가 적었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많았으니 신의 비방을 당하는 것도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김재신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아마 김재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혹은 유언비어로서 혹은 몰래 사주하여 모함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풍습을 고치지 않는다면 조정의 신하들이 누가 감히 스스로 보존하겠습니까? 혹은 사감으로 인하여 혹은 붕당으로 인하여 혹은 진급하기를 구하고 혹은 이름나는 것을 즐거워하여 이미 지나간 근거일을 가지고 10년 뒤에 추하여 무고할 때 이를 말한 자에게 물으면 말하기를 남에게 전해 들었다고 할 것이요. 이를 무고를 당한 자에게 물으면 말하기를 본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조정의 윗사람 가운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서 오명을 얻는 자들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조에서 대간이 남의 숨겨진 사사로운 일을 공격하여 들춰내는 것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서로 관계를 다하여 남을 모아낸 것을 엄하게 전장에 입법하여 풍문을 거론하여 탄핵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풍문을 거론하여 탄핵하는 자는 익명의 투서를 수리하는 것과 같이 논하게 하였으니 인신을 보존해서 풍속을 후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신이 비록 우직해서 여러 사람의 비방을 불러들였지만 그 당시에 오로지 한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탄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비록 좀도둑의 조그만 일도 반드시 사정에 명백한 것을 취한 다음에 죄를 정하는데 지금 대간이 애매한 말을 가지고 위로 천총을 모독하고 노신에게 추후하여 뒤집어 씌우니 노신의 원통한 억울함 어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또 생각하건대 세조의 성명의 여염의 미세한 일까지도 꿰뚫어 보시지 않음이 없으신데 신이 만약 사사로운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마땅히 상상께서 들으셨을 것인데 어찌 이조 판서를 지낸 뒤 3개월이 지나서 제적께서 어필로 대사안을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조의 치세가 끝나도록 한 번도 임금의 꾸지람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비방을 당하고도 앞에서 깨끗이 씻지 못한다면 밝게 위에 계신 임금께 노신이 몸둘 곳이 없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저 대간의 이 말은 비록 정도에 지나치더라도 진실도 마땅히 너그러이 용납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들은 말과 위태로운 습속으로 대신을 모함하는 것을 풍습을 일으키는데도 온당치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대지를 변명하게 하시되 신이 만약 죄가 있다면 길이 버리시고 용서하지 마시며 신이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들을 반좌시켜 후세로 하여금 노신이 비방을 받다가 설욕하여 성명의 조정에 남은 목숨을 보존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